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 제가 쏙쏙 뽑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미국에서도 이 개미들이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걸까요? 지난 6월 한 달 동안 무려 32조 원어치 주식을 샀다고 하는데요. 벤더 리서치라는 곳에서 발표한 데이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6월에 개미 투자자들은 거의 280억 달러의 주식과 ETF를 매수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2조 원인데 어디서 이런 유동성이 난 걸까요? 일단 투자자의 수가 늘어났다고 하네요. 다음 말말말도 살펴보시죠. 자, 개인 투자자의 수가 have grown in number, 증가했습니다. 라면서 올해 상반기에 10 million, 약 1000만 개 이상의 신규 계좌가 더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1000만 개 계좌면요, 지난해 1년 전체 동안 생긴 계좌 수랑 맞먹는다고 하는데요. 자, 이 같은 데이터 과연 고문님과 앵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 뭐 흔히 말하는 로빈후드라는 세력들을 좀 보겠는데, 뭐 계좌가 늘어나고 뭐 저금이 많이 들어온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뭘 사고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돈이 어디서 나죠? 그게요. 그 정부에서 이제 나오는 돈 그거 갖고 이렇게 투자가 이게 될까 싶은데 사실 조금 뭐 역사적이라 그럴까요? 이제 트렌드가 어땠냐면요. 네. 사실 트럼프 때부터 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저축률로 보면요. 미국은 5%대, 6%대 저축하면 진짜 잘한다 그랬는데 그게 트럼프가 감세 정책을 썼잖아요. 그쵸. 그 이후로부터 이게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10%, 11% 올라가다가 최근에는 뭐 한 27% 이때까지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쓰니까 소비를 할 수 없으니까 돈은 지금 쌓이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 여력이 증시로 흘러가는 부분들이 생겼고요. 지금 사실 S&P 500이 지금 올해 36차례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100% 개미들의 힘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어디다 투자하느냐가 궁금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건 중구난방이에요. 1월 달에는 전기차 했다가 갑자기 대마초 했다가 그다음에 뭐 또 가상화폐 반도체 최근에는 에너지 원자재 갔다가 지금 금융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튈지는 모르고 아까 모두에 설명해 주신 뭐 아이코닉스 뭐 이런 무슨 말린 소프트웨어 우리 듣도 보도 못한 들어봤어요, 예, 저도. 기술주에 이제 이렇게 가는데 지금 이제 3대 지수가 하락한 날이 1% 이상 하락한 날이 며칠 있어서요. 네. 그런 날에도 지금 뭐 200억 20억 달러 이상의 순매수를 지금 뭐 네. 개미들이 하고 있는데 일단 심리적으로 보면은 내일 주식장은 상승할 거야라고 믿는 사람이 70%입니다. 네. 내일도. 네. 전문가들은 그거의 반 정도 되는 숫자들이 내일 올라갈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70% 이상은 내일 또한 올라갈 상승장이.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이제 흔들리겠죠. 네네. 그래서 이게 계속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고요. 언젠가는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한번 조정장이 왔을 때 그 부분들을 잘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뭐 미국 개미만 많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 서학 개미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우리 서학 개미의 움직임이 사실은 더 다이내믹합니다. 네. 뭐 부동의 1위 테슬라가 지금 35위로 내려갔어요. 네. 네, 안 삽니다. 1위는 잘 아시겠지만 메타버스의 노블릭스. 노블릭스가 지금 올라갔고요. 두 번째가 에어비앤비 지금 많이 사시고요. 그다음에 알파벳, 그다음에 페이스북, 그리고 AMC가 지금 상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서학개미들이 테슬라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진짜로 1년 동안에 42억 불어치 샀는데 네. 최근에는 그것이 한 달에 1,200만 불로 완전히 줄어들었습니다. 아,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트렌드가 사실은 일정하지는 않는데 뭐 항상 개미들의 투자는 순환 매세를 갖고 있다는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미국 주식 뉴욕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엄청나게 강해졌다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앞으로의 추이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셀럽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다음 셀럽은 포르쉐 CEO입니다. 자, 포르쉐와 리막이 함께 합작 회사를 설립한다고 하는데요. 자, 포르쉐 CEO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가티, 하이퍼카 사업에 있어서 상당한 전문성을 보이고 있는 부가티와 리막의 innovative strength, 아주 강력한 전문성, 그리고 혁신적인 강점을 결합해서 electric mobility, 전기차 사업에 진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리막 전기차 관련 업체인데 현대차도 여기에 투자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전기자동차 산업군의 지각 변동 궁금합니다. 역시 스튜디오에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다음 전기차 이야기입니다. 네.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이 포르쉐 CEO가 이야기를 했는데 네. 뭐 테슬라 아까 말씀해 주신 테슬라의 주가가 잘 안 가고 있는 이유가 뭐 이 경쟁 업체들의 전기차 그렇죠. 진출 테슬라보다 더 잘 만들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에 네. 있는 것이 맞습니다. 아닐까요? 근데 리막은 크로아티아 회사예요. 크로아티아에서 네. 만든 회사고 1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10년 이제 근데 지금 사실은 부가티하고 이제 리막이 이제 합작회사였는데 모양새는 뭐 부가티가 갖는 것 같지만 사실은 10년 된 회사가 100년 된 회사를 지금 합병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전기차라든가 앞으로의 이제 이런 하이퍼카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이런 합병에 영향력을 미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현대차가 지금 꽤 많은 지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원래 포르쉐가 많이 갖고 있었고 포르쉐가 이제 이것을 크게 하면서 이제 부가티와 리막을 이제 붙이는 형태로 지금 갔는데 야 이건 뭐 그냥 쳐다만 봐도 우리 남자들 로망인 야 진짜 하이퍼카죠. 뭐 네. 그래서 400km 아워에 지금 뭐 마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냥 스쳐서 한번 타보는 것만 해도 지금 소원인 것 같은데요. 네. 이런 형태의 새로운 합작들은 앞으로 이것이 대세가 될 하겠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가 자꾸만 이합집산이 되는 모습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의 다반사로 아마 느껴지실 거고요. 네. 합정연행은 이 자동차 업계에 굉장한 화두로 떠오르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이런 자동차 업체들의 협업이라든지 합작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정 캐스터. 네, 지난 토요일에 보잉의 화물기가 호놀룰루 앞바다에 비상착륙한 적이 있었죠. 원인은 엔진 고장이었는데요. 이때 이 트랜스에어 810편을 조종하던 조종사들과 관제사의 대화가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조종사가 The plane lost an engine, 엔진이 고장났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라면서 다른 엔진도 고장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제사가 이번엔 고도가 낮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음 말말말도 살펴보시죠. The altitude is low 라고 하자 이 파일럿이 다시 한번 우리는 올라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보잉의 주가도 여기에 따라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 트랜스에어 810편 이전에도 사고가 두 차례가량 있었다고 합니다. 주가 우려도 되지만 참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 통해서 들어보시고요. 저는 내일도 셀럽은 말했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강민정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네. 보잉과 관련된 사고 에피소드였는데 참 미국에서 뭐 플로리다에서 뭐 아파트가 무너지고 사고도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보잉의 또 주가도 영 지지부진하고 올라갈 틈이 안 납니다. 근데 이게 뭐 트랜스에어 810편이라 그래서 뭐 이게 뭐지 그랬는데 네네. 그 유명한 737 기종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 지금 뭐 현지 보도에 따르면 46년 된 기종이라고 합니다. 어이구. 그래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어제 2018년도 19년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737이 사고를 크게 치죠. 그다음 그쵸. 그러고서 이륙이 금지된 상황이었고요. 뭐 다행히 뭐 조종사 중에 한 분은 꼬리 날개에 매달려서 이제 생존이 됐다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보잉 지금 사실은 보잉이 굉장히 지금 뭐 좋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뭐 회사에서 300대 이상씩 사주는 뭐 그렇죠. 예, 회사도 지금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일단 정리할 거는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네. 지금 보잉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연적인 뭐 보복 소비에 이 부분들이 분명히 여행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좀 찬물을 끼얹은 것 같습니다만은 다행히 이것이 화물기였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적었던 것 같고요. 기종 에어 737 맥스
여기는 이제 은퇴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연한이 지난 것 같습니다. 네. 자, 보잉 737 맥스는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문제를 좀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잉의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영호 군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또 재미있는 이야기, 네. 뒷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